여기 있는 요거트 누가 먹었어? 누구긴 누구야? 오리온이지. 아, 케케케. 야, 너가 또 내 거 먹었지? 뭘? 냉장고에 있던 내 요거트 너가 먹었지? 아, 그게 누나 거야? 그래, 그거 내 거라고. 나는 몰랐지. 뭐라고? 사내라, 사내. 싫은데 뿡뿡. 아이, 빨리 사내라 지금. 아이, 어제 마트에서 다 같이 먹으라고 산건줄 알았지. 아니라고, 내 거라고. 내가 어제 편의점에서 사온 거라고, 어제. 그러니까 어제 먹었어야지 왜 거기 두냐?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야, 진짜. 너 진짜 죽을래? 아, 그럼 내가 좋은 거 줄게. 그럼 누나 이거 먹어. 좋은 거? 그게 뭔데? 이거. 뭔데, 뭔데? 당당 뿡뿡! 에잇! 이때다 도망가자! 죽는다, 오리온! 오리온, 내 거 뺏어 먹고 방구먹이고 복수할 거야. 미키야! 어, 선아야, 왔어? 뭐 하려고? 아하, 그냥 뭐 별건 없고. 너 배 안 고파? 배? 조금 있으면 배고플 시간이긴 하지. 그럼 우리 라볶이 만들어 먹을래? 우후! 라볶이 좋지요! 어떻게 만드는 건데?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주신 레시피로 하면 진짜 간단하고 맛있대. 정말?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준 거니까 무조건 맛있겠다. 맛있겠지? 그럼 만들어보자! 라볶이 만들기 준비 시작! 불을 켜주고,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물 350ml를 넣고, 라면 분말 스프 반 봉지, 건더기 스프는 다 넣고, 설탕 한 큰술 넣고, 고추장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우와, 간단하다. 이제 여기에 라면이랑 다른 재료들 넣고 끓이면 되나? 응, 그럼 돼. 이걸로 오리안한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리온이 한번 먹어보라고 할까? 그럴까? 나는 간이 좋은 것 같은데? 줘봐! 리온이 줘볼게! 리온아! 좋았어. 왜? 왜? 저라! 누나! 캐캐캐! 이리 와봐! 우리가 만든 건데 간 한번 봐줄래? 와, 요리했어? 엿볶이 맛있겠다. 맛있겠지. 이거 한번 맛봐봐. 맛이 어떤지. 아, 왜? 괜찮아? 망친 것 같아? 우유를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우유? 우유? 응? 여기다 우유? 약간 로제 스타일로. 이미 빨갛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로제 스타일? 로제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왜? 맛이 없어? 아니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조금 짠 것 같아가지고. 짜다고? 원래 라볶이가 조금 짠 거지, 리오나. 아니 맛이 없다는 거야? 아니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맛은 되게 있는데, 맛은 되게 좋은데 근데 우유를 조금 넣으면은. 우유?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나의 생각인데. 잠깐만, 내가 먹어볼게. 아, 진짜 맛 좋은데? 이상하다. 분명 맛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인데? 우유를 왜 넣으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네. 맛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니라 조금 짜서. 이 정도 짠 것 같고 그러면 너 한국 음식 절대 못 먹어, 리은아. 아니 맛있어 누나. 맛있어. 그냥 내가 혀가 좀 잘못됐나 봐. 그게 아니라 내가 방금 짠 거를 먹고 나와서 그런 것 같다. 케케케. 그럼 괜찮다는 거지? 물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누나. 알겠어.
꿀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비키야. 좀 짜대. 너네 너무 웃기다. 장난이었어. 내가 소금을 밑에다 깔아놨지. 뭐라고? 그런 거였어? 아, 뭐야. 오바키 누나의 계략이었네. 어쩐지 이상하게 엄청 짜더라. 어쩐지 맛이 괜찮은데 짜다고 해서 이상했어. 뭐야, 오비키. 아, 너무 짜서 머리 아파. 양유나시에 뿌! 어? 뿌? 양갈래? 갈래 누나한테도 장난쳐보자. 키키케. 좋았어. 너희들 뭐하냐, 헥? 아, 백스라도 있었네? 그게 우리 라볶이 만들고 있었어. 라볶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뿌! 응, 갈래야, 너도 먹어. 이거 우리가 엄청 열심히 만든 라볶인데 조금 지나면 다 되는 거여서 한번 맛봐봐. 너 잘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맛이 제일 부는데 나 미식가거든? 어디 봐봐. 이거는 무슨 맛이냐, 뿌! 우리가 엄청 열심히 만든 라볶인데 왜? 이상해? 엄청 열심히? 아, 이거 왜 이렇게 짜? 솔직히 말하면 엄청 이상한데, 뿌! 엄청 짜다, 뿌! 뭐야? 우리가 장난친 거야! 아, 재미라 캐캐캐! 우리가 장난친 거다, 캐캐캐! 아, 진짜 너네 장난칠래? 진짜 우리가 만든 라볶이는 맛있어. 같이 맛있게 먹자. 으, 그래도 장난이어서 다행이다. 진짜 라볶이가 소금 마시면 끔찍해. 이제 라면이랑 다른 재료들을 넣고 끓여줍니다. 비엔나 소세지도 넣고. 귀여워, 비키. 오, 라볶이 라면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떡볶이지. 역시 황금 레시피. 아까 그 소스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맛있어, 뿌. 어묵이 맛있겠다. 한 입 줄까? 아. 나는 소시지가 좋지, 키키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라볶이 소금 몰카하고 맛있게 먹기. 대성공. 남뱅장. 응. 내가 라볶이를 만들었는데 어떤지 한번 먹어볼래? 와, 진짜 맛있겠네.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주신 황금 레시피래. 왜? 맛이 어때?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맛있네. 맛있어? 조금 짠 것 같지 않아? 라볶인데 조금 짠 맛이 있어야지. 오.